그런데 타키온처럼 시간의 방향을 거꾸로 이동하는 것 말고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랑 이동하는 방향이 반대인 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시간축에서의 이동 방향이 반대라면 시간을 거꾸로 흐르는 입자도 존재할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탄생하면서 물리학자들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의 물리학자 폴 디렉은 디렉의 방정식을 고안해내는데 이 방정식에 따르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양수뿐만이 아니라 음수의 에너지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너지가 음수라니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었죠. 디렉 자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물리학자들도 음수의 에너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디렉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음수의 에너지 상태를 디렉의 바다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해냅니다. 여기서 디렉의 바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디렉이 주장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 공간에 아 물론 여기는 지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니라 공기로 가득 차 있긴 하겠죠. 만약 이곳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이고 이 빈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공간은 아무런 물질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디렉은 진공이라는 것은 음의 에너지로 가득 찬 구멍에 입자들이 채워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완전히 빈 공간은 마치 움푹 구멍이 파인 것처럼 우리 기준으로 음수의 에너지로 된 세상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양수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올려져 있어서 제로 상태의 에너지를 가지는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 위에 양수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추가로 올려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물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 디렉의 이야기대로라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은 사실 완전히 빈 공간은 아니며 음수의 에너지로 움푹 파인 세상 위에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빈 공간에 어떠한 에너지를 가해서 가득 차 있는 물질을 이렇게 빼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물질과 음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물질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디렉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물질로 가득 찬 바다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만약 음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움푹 파인 공간이 있고 이 움푹 파인 공간보다 전자의 숫자가 많으면 전자들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게 됩니다. 이때 남는 전자들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동시에 같은 위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스타크래프트에서 포토캐논 겹치기 같은 것처럼 전자 겹치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겹쳐질 수 없는 전자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도 사실 이런 물질로 가득 찬 것이니까 진공에 에너지를 가해서 물질을 빼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돼 보이는 이야기가 현실이 됩니다. 입자가 속기를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하자 진공에서 물질과 반물질이라는 것이 발견이 된 것인데 여기에서 반물질은 소설 천사와 악마에서 나오는 그 반물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반물질과 물질이 서로 만나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 두 개의 물질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디렉은 반물질이 발견되기도 전에 반물질의 존재를 미리 예견했던 것이죠. 이제 이걸 왜 디렉의 바다라고 부른지 이해하실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물질은 물이라고 한다면 반물질은 물 속에 있는 공기방울인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물로 가득한 바닷속을 우리는 진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바닷속에서 사는 물고기가 주변의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물질로 가득한 바다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디렉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소름 돋는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왜 우주에서는 이런 반물질을 쉽게 볼 수가 없고 우주는 물질로만 가득 차 있는 걸까요? 물론 반물질과 물질이 만나면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소멸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반물질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주 전체에서 반물질은 모두 다 사라지고 물질만 남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리처드 파인만은 반물질이 사실은 시간을 거꾸로 흐르는 입자라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와 반전자가 만나서 소멸하는 과정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를 진공에 가해서 다시 물질과 반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파인만의 주장대로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전자와 반전자가 만나서 에너지로 변환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시간을 거꾸로 흐르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해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와 반전자의 차이점은 전하량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반전자를 단순히 전자와 동일한데 전하량이 반대라고 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시간축에서 거꾸로 이동하는 전자를 시간축에서 정방향으로 이동하는 우리가 관찰한다면 전하량이 반대인 전자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와,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반물질이 시간을 거꾸로 이동하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우리 우주가 물질로 가득한 이유도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설명했던 모든 물질은 시공간상에서 항상 빛의 속도를 지닌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반물질 역시 시공간상에서 우리랑 반대 방향으로 빛의 속도를 지닐 것입니다. 이걸 빅뱅 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빅뱅 당시에 생겨난 모든 물질은 시공간상에서 빛의 속도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빅뱅의 에너지가 모든 물질을 빛의 속도로 만든 것인지 뭔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물질은 빛의 속도를 가지게 되었고 이 속도는 관성처럼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속도로 진행 중인 진행 방향의 각도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빅뱅 당시에 우리와 시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입자를 반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반물질이 거의 없는 것이고 물질로만 가득 차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빅뱅 당시 우리랑 반대 시간 방향의 이동 방향을 가지고 태어난 입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반물질이며 이 물질은 빅뱅 이전의 시간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이동 중이고 우리는 빅뱅 이후의 시간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이동 중인 것이겠죠. 만약 빅뱅 이전의 시간 방향으로 이동 중인 물질로 이뤄진 우주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반물질인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빅뱅 이전의 세상이라고 보일 것입니다. 결국 반물질로 이뤄진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시간을 거꾸로 이동하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란 무엇인지를 물리학에서 정확하게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에 대한 가설 중에서도 자연의 초대칭성을 생각해보면 빅뱅 때 입자들의 이동 방향이 시공간상에서 초대칭이 되는 이번 설명이 전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드네요. 그러이만.